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성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뉴욕 스트리트푸드의 최강 음식 할랄 가이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리뷰, 옐프 리뷰가 5,000개 이상이나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뉴욕 길거리 음식의 최강자 할랄 가이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52가 53가 사이에 보면 할랄 가이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힐튼 호텔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옷을 입은 형님들이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보시면 52가 53가 코너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 코너에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점령을 당했죠, 이 사람들한테.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다가가서 저도 음식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랄 가이드 음식은 단순합니다. 할부리인데요. 치킨, 자이로, 콤보, 팔라펠, 샌드위치 네 가지 종류, 흐무스, 나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금 볼리입니다. 여기에 고기가 보이면 뭐 있죠? Yes, sir. How are you? Hello. One chicken. Why the chicken? Why the chicken? Why the chicken? 아저씨들이 친절하진 않네요. No, I had this. 열심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소미? Yeah. Thank you. 치킨을 받았습니다. 엄청 빨리 음식을 담아주네요. 음식을 들고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들고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서 먹으면 됩니다. 뭐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 비둘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핏이 탐탐 노리고 있네요.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곰돌이 앞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할랄 가이드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택시, 뉴욕의 택시 아저씨들 때문이에요. 과거에 처음에 할랄 가이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핫도그 스탠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누구나 다 핫도그 스탠드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택시기사들이 좋아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방글라데시나 할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을 바꿉니다. 음식을 할랄 음식으로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저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소스 2개, 레드 소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레드 소스는 엄청 매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2개, 하나.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뚜껑을 오픈했습니다. 피타가 들어있고요. 치킨이 올려져 있습니다.
치킨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라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야채, 양상추 조금. 일단 이 소스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튜브에 담겨 있는데 화이트 소스. 뭘로 만들었는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핫소스. 이 소스가 엄청 맵다고 하네요. 1990년부터 시작했다고 적혀져 있네요. 이 화이트 소스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뒤에 보시면 보시죠. 소이빈 카놀라. 거의 마요네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핫소스도 보시면 그냥 핫소스네요. 인심이 넉넉한 이 사람들이 소스를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준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다는 말이죠. 소스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소스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레드 소스를 조금만 뿌려볼게요. 레드 소스도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조금만 넣어서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맛있는 할랄 가이드를 맛보려고 하는데 위기입니다. 옆에서 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를 호시탐탐 공격하는 비둘기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할랄 가이드 어서 맛보고 싶네요. 이 밥이 꼬들꼬들하고 맛있는데요.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큰 맛이라고 할 건 없는데 이 마요네즈 소스랑 이 밥이랑 어울리는 맛이 묘하네요. 이렇게 먹고 팔불이면 정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맨하탄에서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타에다가 싸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핫소스는 너무 맵네요.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맵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할랄 가이즈를 먹었습니다. 뭐 하나만 잡아도 10불이 훌쩍 넘어가는 맨하탄에서 요거 한 접시에 8불이면 제 생각에는 리즈너블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도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랄 가이즈는 몇 점? 10점! 여러분 저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 먹겠습니다. 안녕!